그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예술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다. 고통이다. 조선시대 최고 명기가 부활했다. 매일의 새로운 악기. 2006년 KBS가 야심차게 선보이는 드라마 황충이. 너무 행복해서 숨이 멎을 지경이라고요.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촬영 현장이 여행만을 통해서 최초로 공개된다. 더 이상 황충이는 이 남자 전원 작품에 안기는 기녀가 아니다. 예술가로 새롭게 조명되는 드라마 황충이. 또 하나의 볼거리. 상상을 초월하는 기녀들의 화려한 세계. 완벽 재현. 그 속에서 피어나는 암투와 사랑. 화려했던 제작 발표의 현장과 포스터 촬영 현장. 그리고 황충이의 여섯 주역들의 톡톡 토크. 많이 접해보진 않았는데요. 착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들이 말하는 드라마 황충이. 저를 꼭 이기겠다는 기사가. 네. 솔직, 담백, 화끈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만만의 이용렬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은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홍은희 씨, 자, 도금봉, 김지미, 장미, 이 세 분 하면은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뭔가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네, 뭡니까? 네. 여배우로서 한 번쯤은 꿈꿔봤을 역할 황진이를 연기해주신 1대, 2대, 3대 연기자분들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도금봉 씨 저 연기하시는 거 보신 적 다 기억납니까? 아, 자료로만 몇 번 본 적이 있죠. 예. 네, 대단하죠. 예전에 아, 조선시대 최고의 명기 황진이가 아,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들 찾아간다고 하는데 네. 2006년 아, KBS가 선보이는 또 하나의 야심작 황진이의 주연 배우들을 모시고 미리 보는 황진이 시간을 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네, 제작 전부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황진이 네. 지금부터 함께하시겠습니다. 유감적인 자태를 뽐내며 관음이 허신, 콧대 높은 유부, 일대 황진이 도금봉. 단아하면서도 은근한 성적 매력을 발산한 2대 황진이 김지미. 실소화의 미간 예술인과 구도의 길을 떠나는 방랑자 3대 황진이 장미희. 당대 최고의 여배우들만 연기한다는 황진이, 이번에는 하지원이다. 2006년 10월, 조선시대 명기가 부활했다.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 대기실에서 드라마 황진이 주연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촬영 준비 한창인 여배우들. 왜 이렇게 하필이면 내가 힘든 드라마를 내가 한다고 했는지 후회 했었어요. 살짝 너무 힘들어. 등이 너무 아파. 등이 같이 가라. 근데 제가 지금 머리를 아 머리를 움직일 수 없나 봐요. 너무 무거워서. 네, 흔들리면 이렇게 짙은 색의 한복으로 촬영장 분위기를 압도한 김영애. 카리스마가 느껴진다. 이 배우의 성격 감찰하죠.
저기 김혜 선생님이 인물에 잘 맞춰서 의상을 해주세요. 방영 전부터 드라마 황진이는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오늘 포스터 촬영인데요. 이 정도로 스케일이 커질 줄 몰랐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영화만 드라마만 대박나게 유가요. 그런 의미를 해석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4인 4색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며 촬영에 임하는 배우들. 한 장의 사진에 카리스마, 인자함, 매혹, 그리고 천진함 등 극중 성격을 100% 보여주고 있는 프로 중에 프로들이다. 그래도 나도 자연스러워지는데. 아니, 주인공은 만약에 정말 저는 기자분들 너무 많이 있고 그런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A조 기자가 있는데 고기 드는 데 지은 씨 이렇게 연락할 때 호응 어떠세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당연하겠죠. 아직 그 지은 씨는 고개 돌리는 거에 대해서 아직 좀 신경이 많이 쓰시나 봐요.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어깨가 무거워요. 막 이렇게 차려입고 이제 황진이 복장을 하니까 말하는 것도 약간 현대극보다는 좀 조심스럽고 좀 그렇지 않으세요? 약간 무게가 있어서요. 예. 예. 말이 조그맣게 나와요. 지원이 데뷔 때 그 뮤직비디오라는 거 제가 출연했었거든요. 그때 같이 있었어요. 저 그때 엄마. 예. 그리고 이번에 만났는데 뭐 그동안 드라마 많이 봐왔고 참 열심히 하는 배우라는 생각했거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끼도 있고 참 청신하다 대본 연습할 때는 선생님이 되게 많이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촬영장에서 정말 대선생님이신데 재밌어요. 슬픔은 한수의 시로, 사랑은 가락으로 표현해 드라마 황진이. 예사롭지 않은 드라마다 보니 제작 발표의 현장 역시 평범하지가 않다. 기존의 제작 발표와는 사뭇 다른 특별함을 엿볼 수 있는데 드라마 속 캐릭터에 맞춘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고 자신만의 개성을 뽐내며 무대 인사를 하는 배우들. 오늘의 하이라이트. 강렬한 붉은색의 한복을 입은 황진이 하지원의 등장에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다. 뒷모습까지도 꼭 빼닮은 어린 황진이와의 무대를 마지막으로 화려한 제작 발표에는 막을 내렸다. 2006년 KBS가 화려하게 선보이는 드라마 황진이. 탄탄한 내용뿐만 아니라 풍성한 볼거리까지 매력을 넘어선 황진이의 마력 속으로 빠져봅시다. 네, 10월 11일입니다.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KBS의 야심작 황진이의 주인공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의상부터 화려한데요. 저 여유만만 시청자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드라마 황진이에서요. 예술가이기도 하고 또 춤꾼이고 음악가였던 굉장히 멋진 카리스마 있는 황진이를 그려내려고 합니다. 이런 모범답안. 자. 저는 황진이에서 민호라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애틋함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보여드리게 될 것 같아요. 하지원 씨와 같이. 네. 안녕하세요. 황진이에서 보용 역할 맡은 왕빈나입니다. 예, 제가 맡은 역할은요. 조선 최고의 기녀였습니다. 하지만 그 황진이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2등으로 밀리고 마는 네. 그런 불운을 가진 인물이고요. 예, 시기와 집지도 하게 되고 또 재주도 많이 보여드릴 인물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마이크를 살짝 가까이 대셔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라마 황진이에서 벽계수 역할을 맡은 류태준입니다. 저는 풍류를 즐길 줄 알고 멋도 부릴 줄 아는 사람인데 황진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멋진 사람이에요. 근데 황진이를 만나고 나서 부터는 사랑이 집착으로 변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성격도 좀 많이 변화가 있고
힘든 임무를 맡았는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시환입니다. 저는 황진이에서 이색 역을 맡았고요. 황진이를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친구이자 호위 무사 역을 맡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진이에서 연웅이라는 역을 맡은 연기자 유재량이라고 합니다. 저는 은호의 첫사랑의 이제 처음 부분에 등장을 하는데요. 은호랑 황진이랑 가은이랑 삼각관계의 축을 이루는데 제가 거기서 은호한테 좀 나쁘기도 하고 저희 누나인 가은이한테는 애틋한 불쌍한 또 그런 면을 보여주는 좀 많은 생각을 하는 그 역을 맡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런 여섯 분이 함께하는 드라마가 바로 황진이인데요. 황진이, 하지원 씨는 정말 오랜만에 돌아오신 것 같아요. 드라마는 소감이 어떠세요? 떨리시나요? 네, 너무 떨리고요. 잠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적응기예요. 근데 촬영장 가면 너무 재밌고요. 지금은 정말 오랜만에 촬영해서 긴장도 많이 됐는데 같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재밌게 촬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사실 새로운 인물이 아니고요. 역사 속의 한 인물을 그려내기 때문에 부담감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황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그 몇 가지의 예화들을 정말 통쾌하게 다 보여드리고 싶고요. 또 황진이라는 인물이 정말 한 예인으로 멋진 여성이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촬영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오히려 정말 지금 이 시대의 여성분들이 봐도 너무너무 재밌고 정말 공감대가 형성될 정도로 굉장히 멋진 여성으로 그려낼 거고요. 또 재미도 있지만 또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또 굉장히 그 깊은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기대하신 만큼 정말 좋은 드라마로 열심히 찍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황진이가 있으면요 라이벌이 있어야죠. 아, 또 이 한국의 쌀리를 꿈꾸는 부영 역할을 맡은 왕민나 씨 맡은 소감이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항상 주인공을 시기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맡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황진이를 시기하는 질투하는 부용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부용이라는 인물은 원래 처음부터 굉장히 악한 인물이라던가 좀 성격이 뒤틀려 있는 친구는 아니고요. 그런 인물은 아니고 조선에서 내가 가장 최고야라고 생각했던 그런 인물이 정말 천재적인 황진이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2등으로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2등이 갖고 있는 그런 아픔과 슬픔과 또 질투와 시기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보여지게 될 것 같아서요. 글쎄요. 질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네. 되게 잘 어떻게 라이벌로서 부영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만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으세요? 너무 예쁘시고요. 또 저는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네. 저를 꼭 이기겠다는 기사가 네. 네, 빗발치더라고요. 정말 드라마 찍으면서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그 당시의 그런 느낌을 정말 느낄 수 있도록 호흡 잘 맞춰서 재밌게 촬영할게요. 자, 두 분은 라이벌답게 가치 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 저요? 서로 어느 쪽이 더 높을까? 글쎄요, 지금 하지원 씨가 훨씬 더 큰 것 같은데요. 네. 저기 굉장히 무거운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리고 계신지. 예, 네. 신문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올리고 계신지. 되게 무겁거든요. 예. 네, 괜찮으세요? 아, 이게 예전에는 잘 나갈수록 네. 어떻게 큰다고 해요. 네. 저는 해주시는 대로 그냥 왔어요. 다음번에 부영 씨도 좀 더 큰 걸로 특수 제작 했으면 좋겠네요. 준비하도록 할게요. 아, 몰랐어요. 전화 좀 더 올릴 걸 그랬네. 충북 제천의 드라마 세트장. 오늘 여기서 황진이 촬영이 있다고 한다. 오랜만에 안방 극장을 찾은 하지원과
한동안 불안감을 떠나있던 김영희의 모습이 보이고 그런데 두 사람은 어떤 관계? 임백무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황진이의 스승이고 춤에 굉장히 능한 성도 교방의 행수 기생을 맡고 있습니다. 혹독한 스승과 열정이 가득한 제자의 연기를 선보일 두 사람. 하지원의 모습이 30년 전 김영희를 연상시킨다. 황급히 노을에 벗삼아 촬영하는 모습. 와, 정말 멋진데요? 아니요, 안 무서웠어요. 너무 좋았어, 그치? 우리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붙었어요. 지금 이런저런 생각도 나고 좋았어요. 경희궁으로 자리를 옮겨 촬영은 계속 이어지고 주리에서 언제나 긴장을 놓치지 말고 정진하게 이렇게 하고 명나나, 그러니까 명란이거든요, 이름이? 드라마 황진이 촬영 현장은 언제나 화기애애하단다. 어머 얘, 아니 그 말을 이런 나도 해보려면 명란이 뭐냐? 명란인 줄 알았더니 명란? 너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웃어? 아니 수선을 막 어린 것이 어른을 웃길 줄은 모르고 아니 노인네가 맨날 이렇게 아양은 떨면서 웃겨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지만 참 장난기가 많아. 근데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긴장을 풀지 않으면 촬영할 때 괜히 긴장하잖아요. 이렇게 예, 중간중간에 긴장하고 들어가기 직전에 딱 집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깨가 끊어질 것 같아. 물안개가 자욱한 이곳은 또 다른 촬영장. 새벽부터 촬영 준비에 여념이 없는 스태프들. 뒤이어 속속 도착하는 출연자들의 모습도 보이고 기녀기를 선택한 딸과 그런 딸을 바라보는 어미의 애처로움이 한창 촬영 중이다. 기녀가 아닌 행복을 위해서 하지 않았어 이거. 행복해요. 충분히 행복하다고요. 나 교방 동무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좋고 매일매일 새로운 악기, 새로운 춤 배우는 것도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서 숨이 멎을 지경이라고요. 이번 드라마에서 전미선은 황진이의 생모역 현금 연기를 선보이는데 한 남자밖에 모르고 그 남자 때문에 눈을 잃게 되는 소경 역할을 맡은 거예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이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대사까지 멍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까지 멍해지는 경우. 그래서 좀 힘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오죽 쓰거든요. 앞에 가기 위해서 그 장애물 하는 그거를 쓰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손에 있지 않으면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아서 처음에 조금 연습을 좀 했어요. 드라마상에서는 모녀지간이지만 현실에서는 친자매가 찌친하다 보니 쉬는 시간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완전 장난 아니에요. 젊었을 때 한가닥 놀았어. 이상해요. 막 손 꺾기 막 이런 거. 장난기 가득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금세 황진이로 돌아오는 하지원. 숨이 멎을 지경이라고요. 진아 제발. 그러나 그만 스태프의 실수로 NG. 왜? 아, 촬영을 네,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적군들이 많아? 날이 좋으니까 이제 적군들이 출연하네. 이 드라마를 질투한 게. 우리 드라마 진짜 대박 날 것 같아요. 대박 안 나면 나. 자 언니 잠깐 출연할게요. 매일매일 새로운 악기, 새로운 춤 배우는 것도 너무 좋아요. 너무 다시 한번 촬영에 임하지만 이번에 또 뭡니까? 비행기 소리에 또 NG! 제발!
왜 이래? 내 생각엔 진짜 고사를 지내야 할 것 같아. 황진이 귀신이 방해하는 거 같아. 빨리 사와라! 왜 자기 귀신에 자기 그것도 안 했냐고, 그치? 그 새를 못 참고 또다시 장례기가 발동한 하주원. 우리의 촬영을 방해하는 자, 내가 다 잡아버리겠다. 어머. 어머 가신다. 지친 신아, 내 황진이의 두도 없는 교방 동무 개똥의 역할에 이인해. 내가 가면 뭐? 너 저희한테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게야? 황진이와 아주 친한 교방에서 물기 있는 수급비로 나오는 개똥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실 저는 20살이 되어서 벽계수라는 분과 그 저만의 어떤 외사랑이 나오거든요.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아니 덕팔이 오빠가 너무 옆에서 단심이 개똥이랑 연결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같이 촬영해보니까 뭐 재밌기도 하고 괜찮기도 하고. 극중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낼 문천식이 등장했다. 넉사 좋기로 소문난 문천식은 황진이 첫사랑 은우의 신복인 덕팔이. 요럴 줄 알았으면. 배어마트문화 촬영장의 분위기 메이커로 한몫 톡톡히 하고 있는데. 대세 너무 굶주려. 하준 씨가 너무 명랑하셔서 문제는 이제 제가 조금만 웃기면 막 웃으세요. 웃음이 너무 많으셔서 NG도 좀 많이 내고 계신데 하준 씨 개인적으로 참 미안합니다. 웃겨서 죄송합니다. 예. 도령, 진희 씨, 진희 친구 그리고 덕팔 이렇게 넷이 주로 만나고 하거든요. 아, 연기 호흡이 아주 절묘하게 잘 맞습니다. 이 앙상블이 뭐 더할 나위 없습니다. 네, 지금 하지원 씨도 장근석 씨도 지금 저의 연기에 감동해서 촬영장 분위기 정말 뜻했다. 드라마 황진이의 또 다른 주역들. 벽계수 역의 유태준. 부용의 스승 매양 역의 김보연. 이들은 황진이와 라이벌 구도를 펼치게 된다. 데리고 있는 그 수제자죠, 기생. 그걸 이 벽계사하고 붙여놓으려고 제가. 이 정도요? 왕마담입니다. 중매에서는. 아주 일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자리예요. 아주 기분 좋은 자리입니다. 아니 뭐 긴장되는 건 없고요. 잘 해야죠. 예. 오늘 첫 촬영한 거는 제가 등장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감독님께서 조금 벽계수라는 인물한테 좀 힘을 좀 더 실으려고 그렇게 많이 좀 애를 써주신 것 같아요. 예. 너무 저는 감사하죠. 네. 매양이 자네의 진지감을 알아줘야겠구만. 어찌저리 지혜로운 나이를. 연기 경력 3년차 유태준. 그리 찬하해 주시니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아니, 아니야. 그렇지 않네. 강아지 한번 내가 더 할게요. 그리 찬하해. 농익은 기녀 연기에서 연륜이 느껴지는 김보연. 김보연은 사극 연기가 처음인 후배들을 위해서 연기 지도를 자청했다. 그리 참아해 주시니 민망하게 그지없습니다. 깨끗해. 이게 그때 감독님 어떤 말씀을 즉석에서 이렇게 연기 지도를 다 해주시네. 지도가 아니고 저도 배우는 입장이에요. 저도 후배들 하는 거를 잘 들어요. 배울 게 있어. 그때 받아봐요. 그런 것 같아요. 좀 도움이 되신 것 같아요. 말씀드립니다. 아, 그럼요. 굉장히 많이 도움도 되고요. 기분도 좋고 힘이 납니다. 예. 벽계수가 너무 잘생겼잖아요. 선배의 연기 지도에 자신감을 얻어 다시 촬영에 들어가고 내 모든 다 들어줄 것이야. 진정이십니까? 사극 신인답지 않게 차분한 연기를 펼치는 왕빈아. 재물은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머리를 올려주십시오. 내가 깨우세요. 파이트 마스 들어갈게요, 맞죠? 겨! 부영이랄 거냐? 그럽니다, 내가. 나도 줄 곳이야. 그러나 유태진에게 사극은 아직 어려운 듯.
김보현은 후배 연기에 도움이 되고자 곁을 떠나지 못하고 그럽니다. 그리의 주마, 그게 왜 어려운 일이겠느냐. 대사 때문에 고전하는 후배가 안쓰럽기만 한데. 그리의 주마, 그리의 주마. 그리의 주마. 내 모든 다 들어줄 것이야. 많이 나는데 한 번만 더 가보자. 뭐든이 아니야, 뭐든이야, 뭐든. 들어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큐. 원이 있거든 말해보거라. 내 뭐든 다 들어줄 것이야. 계속되는 엔치 끝에 드디어 오케이. 역시 대사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죠. 어떠셨어요? 오늘 첫 촬영이라 좀 적응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점점 더 느낌을 알아가고 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굉장히 좀 어색한 부분도 많았고 그러니까 다음 촬영은 정말 잘해야죠. 예. 드라마를 통해 한마음이 된 제작진과 출연진의 땀과 노력으로 만드는 드라마 황진이. 많은 사랑 부탁해요. 자, 그리고 이 자리에요. 첫사랑, 뭐 중간사랑, 마지막 사랑이 다 함께 자리하셨다고 들었어요. 먼저 그럼 첫사랑부터. 어떻게 사극 연기는 처음이세요? 네, 제가 이제 주연을 맡게 되고 이제 사랑 얘기를 하게 되는 사극은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제 처음에는 부담감도 있었고 긴장도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뭐 워낙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원 누나가 너무 잘해주셔서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실제 8살 차이 나는 커플 연기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호흡은 괜찮으셨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네. 굉장히 괜찮았고요. 네, 네. 그리고 어떤 그 낯설음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첫 그 인상 때부터 굉장히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부담감보다는 오히려 만나보니까 더욱더 인간적이고 또 너무 잘해주시는 분이라서 연기할 때도 정말로 제 첫사랑이 이제 황진이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왜 좋으세요? 왜 좋으세요? 일단은 그 제가 처음에 극중에서 반해서 이제 첫 모습에 반해서 그때부터 계속 이제 제 안에 황진이를 키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첫인상에서 아마 제가 극중에서는 많이 반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는 굉장히 매력도 많으시잖아요. 네, 가체도 크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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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희 씨 입장에서 첫사랑, 도도한 남자, 말 없는 남자 어떤 분이 이상형에 좀 가까우세요? 저는 따뜻한 남자. 아, 저요? 착한 남자가 좋아요. 네. 근데 저도 신호를 통해서 그 황진희 와 사랑을 나누는 남자분들이 나오시는데 정말 다 다르세요. 다 다르고 그 사랑들도 다 너무나 각각 다르고요. 그래서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특히 하지원 씨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멋있다는 얘기, 뭐 중성적인 얘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황진이는 정말 여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매력을 보여주실 계획이세요? 황진이요? 네. 글쎄요. 오히려 황진이 같은 경우는 춤을 출 때나 또는 검은고를 악기 연주를 할 때나 또는 정말 시를 읊을 때나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더 매료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그냥 뭐 여자인 그런 느낌 때문에 뭐 매료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 정말 멋진 여성 때문에 더 매료되는 그런 인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종합예술인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매료되길 바란다. 네. 그래서 그럼 이번에 어떤 연습들을 하셨어요? 춤도 아마 드라마에서는 한 30가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검은고, 가야금, 시, 장고, 그다음에 궁중무용하고 교방문화, 궁중문화와 교방문화를 거의 다 배우고 있어요. 아, 이러다 고생 전문 배우가 되시면 어떡해요? 네. 안 힘드세요? 어떠세요?
너무 힘든데요. 네. 그래서 집에서도 악기 같은 거 갖다 놓고 막 칼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지금 자기 전에도 조금씩 연습하고 있고요. 네. 최대한 정말 황진이답게 해야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할 것 같습니다. 일명 무른도원이라 불리는 무른계곡. 이곳에 황진이 하지원이 떴다. 수련 받는 신이에요. 그때 어린아이들이 들어갔다가 입수했다가 나오면 이제 성인이 된 진이가 이제 나오는 그런 신이에요. 어린 황진이의 심은경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그래서 여기 안에 랩도 다 감쌌네요. 랩도 감쌌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방수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추울까봐? 엄마가 다 아, 엄마가 했었어요? 네. 오늘은 기녀의 운명에 타고난 어린 기녀들의 고난도 수련이 있는 날.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게 추울 것 같아요. 담아야죠. 그 벗을 거예요? 안녕. 조금만 들어와. 자, 그리고 긴장된 모습으로 촬영에 임하는 아역 배우들. 쌀쌀한 날씨에 폭포 속에서 강림되는 촬영을 잘 견딜 수 있을지 지켜보는 부모 가슴 찢어지고, 성인 배우들 역시 안타깝기는 마찬가지. 안쓰럽죠. 지금 옷 입고 있어도 약간 산뜻한데. 근데 저기 딱 제일 작은 꼬맹이가 하나 있는데 제가 너무 이뻐갖고 딸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어리니까 그렇죠. 모르면 용감하잖아. 너 넣으니까 장난하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찰텐데도. 명기역을 위한 아역 배우들을 토우는 성인 배우들 못지않은데 얼음장 같은 물속에서의 연기. 얼굴은 붉어지고 입술은 파래졌다. 숨을 쉬지 말란 말이야. 입수. 입수. 또 입수. 어린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잘 참는가 싶었더니 야 울음을 터뜨려버리는 아역배우. 안쓰러운 마음에 아역배우들에게서 눈을 뜨지 못하는 하지원. 아역배우들 정말 대담하네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갈 수가 없지. 그렇게 오래 있고. 아까 물렸어. 아까 물에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아까 방수복을 입었는데 그게 계속 물이 차가지고 계속 떠가지고 계속 올라오게 돼서 그리고 숨이 조금 막혀요. 차가워.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안쓰러워. 되게 용감한 것 같아요. 되게 어린데 아이들이. 무용 연습할 때도 보고 되게 말이 없어요. 되게 말이 없는데 연기할 땐 되게 장창 것 같아요. 그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래요? 어떠세요? 좋으세요? 아니면 좋죠. 연기도 너무 잘하고 예쁘고 진짜. 이럴 수가. 두 사람 정말 너무 닮은 거 아니에요? 드디어 성인 배우들 차례. 설마 아이들처럼 울진 않겠죠? 물속에 들어가서도 장난기를 보이는 하지원. 너무 여유 부리는 거 아닌지 몰라. 감독의 지시로 촬영이 시작되는데 자, 얼마나 잘 참나 지켜볼까요?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얼굴을 보이시나요? 만만치 않죠? 조선시대 최고의 명기 황진이가 되기가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얇은 모시저고리 차림으로 머리까지 물속에 담그는 고난이도 기녀 수업.
걷기 훈련이 따로 없다. 그러나 열정으로 가득 찬 황진이가 아니다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촬영에 임하는데 폭포 아래서 이어진 이날의 촬영은 무려 6시간이나 이어졌다. 드디어 전원 입수 성공! 조선시대 최고의 기녀 황진이 하지원.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화려한 연기를 기대해본다. 왕빈나 씨도 이 춤 똑같이 이렇게 연습을 하실 텐데 네. 예, 어떠세요? 춤 연습하시는 거. 글쎄요. 저도 춤 배우고 있는데요. 참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진짜 하나하나 막 기교도 다르고 약간 다 느낌이 많이 달라요, 춤들이. 그래서 그걸 다 소화시키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정말 역할에 맞게 하필이면 또 최고의 또 춤꾼이 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춤꾼답게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요 정말 그 힘든 훈련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폭포 속에 들어가 숨차기, 뭐 외줄 타기, 뭐 고난이도 훈련들을 정말 많이 했다. 한간에는 그래서 뭐 특급 경기 훈련과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떠셨어요? 극기 훈련한 기분이에요. 옛 기녀분들이 정말 그렇게 수련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촬영을 마쳤는데요. 정말 그 쉬운 촬영이 아니었고요. 정말 저희가 기녀가 돼서 훈련하는 것처럼 혹독하게 촬영했어요. 다시 하라 그러신다면? 다시 하라고 하면요? 또 해야죠. 이야, 이 라이벌이 만만치 않아요. 네, 저는 그 시간에 네. 예쁜 옷 만들고 화장하고 그러면서 시간 보냈어요. 잘 어울려요. 네. 사랑을 위한 그녀들의 유혹이 시작된다. 숙종이 불타는 사랑을 받기 위한 장희빈의 전략은 첫 번째, 목욕재계. 보송보송하고 깨끗한 피부 하나면 모든 남자 나에게 다 넘어온다. 두 번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정하게. 향긋한 내음으로 유혹하는데 안 넘어올 장사가 어디 있으랴. 마지막, 연상군의 연인 장녹수는 한 마리 나비 같은 우아한 춤으로 애간장을 녹였다. 돌고 돌고 마지막은 눈빛. 2006년 황진이에는 엉빈내가 있다. 여기 사내들을 유혹하려는 또 한 여인이 있으니 바로 황진이의 라이벌 부용 역할을 맡은 왕빈나. 네, 하필이면 첫 촬영에 목욕신이어가지고 목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잘할 수 있겠지. 출신이 있는데 중계하신 분 따로 리허설을 했다든가. 아니요, 너 출신을 하기 위해서 깨끗이 씻고 왔죠. 네. 혹시 뭐 태가 보일까? 네, 꼼꼼히 씻고 왔습니다. 첫 촬영부터 살짝이나마 속살을 공개하다 보니 이만저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올려 파는 순간처럼. 자, 아까 파는 판. 네. 두 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한 번. 어머 감독님, 공중에 떠 있는 거 힘들어요. 아, 이게 맞아. 제가 숨어 들어가서 자 당고. 발 좀 뽀샵 처리 안 될까요? 자 뀨! 뽀샵 필터 넣은 거야. 다리. 육두 안으로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딛는가 싶더니 육두의 끝은 어디인가? 어? 예? 왼발 해볼게. 안 돼요. 왼발 안 돼요. 왼발 안 돼? 예, 왼발 지금 운동이 못했어요. 오케이. 자, 내려올게요. 내려올게요. 들어갈 건가요, 이제? 예. 이쪽에서 한번 가보죠. 입수요. 입수? 예, 입수. 닭발이요, 닭발. 제 닭발이 별명이에요. 네, 별명이랍니다. 발이 못생겨서는 발 찍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꼭 드라마마다 발을 찍어놔. 들었어요.
달은 맛보기에 불과하다. 지금부터가 오늘의 하이라이트. 단아 모습으로 우아하게 육조에 앉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래? 왕빈네 씨, 물속이라도 소리는 다 들려요. 나 지금 웃기세요. 사람도 알죠? 이게 물이 깊은데 물이 올라가. 앉아있는 거 타이트 시작할게요. 올라서 해가지고. 나 순간 웃을 뻔했어. 야, 순대야. 네? 무슨 소리라서 방금 웃겨. 나 너무 웃긴 거야, 솔직히. 웃으면 안 돼, 이 모습으로 막 이러면서. 바쁘려. 진지하게 다음 촬영을 준비 중인데? 육조의 물이 너무 깊어 역기와 발판으로 눈가림. 그녀의 귀여운 투정이 시작된다. 나 이 물에서 오래 있고 싶지 않아요. 야, 너도 손이라도 담궈. 이 고통을 겪어봐. 그니까요. 깨끗이 씻었는데 지금 더럽혀서 가게 생겼잖아요. 괜찮아, 안 죽어.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한 번 창문을 하다가 그죠? 이런 분들이 없어, 이렇게 따뜻하게. 항상 차갑게 안 그렇게 막 해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드라마 속 단아하고 진지한 부용의 모습으로 변하는 왕빈나. 그동안 도시적인 이미지에 조금은 냉혹한 연기를 선보였던 왕빈나에게 사극 연기는 처음. 황진이와 함께 극을 이끌어 나갈 또 다른 주인공 부용 역의 왕빈나. 이름만큼이나 빛이 난다. 수고했어. 축하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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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하고 다시. 축하해요. 끝낼 소감 어떠세요? 뭐 이런 걸 찍고 그러세요? 잘 된 것 같아요. 글쎄요, 느낌은 좋아요. 예, 앞으로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부용의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자분들이 많은 연습을 할 때 남자분들은 어떤 연습을 하세요? 네, 장근석 씨부터. 저는 은호라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선시대이잖아요. 네. 그래서 운전 연습하고 있고요. 네? 농담입니다. 특별히 이게 생각할 수 없겨요. 운전 연습. 네. 예. 특별히 저희는 근데 그 남자 배우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는 이제 어려서 이제 학문에 관련된 거를 많이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지휘에 이제 대를 친다거나 혹은 뭐 이제 시를 짓는다거나 그런 서예 같은 것들, 물론 이제 대역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네. 그래도 이제 제가 제 팔로 이제 직접 쓰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살짝 신경을 쓰고 있고요. 다른 분들은 더 많이 배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근선 씨 직접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류태준 씨는 그럼 어떤 거 악기도 연습하신다는 소문도 있고요. 예. 예, 드라마상에서 벽계수 인물은 검은고의 달인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검은고를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악기더라고요. 소리를 낸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근데 열심히는 하고는 있지만 잘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지금 뭐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드라마상에서는 정말 좀 좋은 모습 보여야죠. 예. 원래 음악에 소질이 있으세요? 저는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좀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예. 제 자신은 좀 소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검은고 선생님도 네. 음감이 뛰어나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와. 네. 근데 예, 모르죠. 황진이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시원 씨 같은 경우에는 왠지 무술을 하실 것 같아요. 예, 예, 제 복장에서 보여드시지. 다른 분들은 아무도 그런 걸 안 하시는데 저 혼자만 무인 캐릭터예요.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누구랑 싸워야 될지 모르겠는데 혼자서 계속 연습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맡은 역할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나이대가. 네, 제 나이가 14살 도령을 맡았어요. 다들 이렇게 웃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실제 나이는 28인데요. 그러니까 장근석 씨보다 제가 8살 맞나요? 8살이 맞는데 제가 2살 어리게 나오죠. 근석 씨보다. 나이 반을 그냥 없애셨고 이번 예. 드라마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좀 군대 가기 전에도 방송 좀 했었는데 그때는 네. 톤이 좀 높았었어요. 그래서 네. 일부러 낮은 톤을 되게 연습을 많이 하고 군대에서 연습을 하고 나왔는데 네. 감독님께서 다시 톤을 올려야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올렸습니다. 14살 말투 살짝 보여주세요. 28살이라는 14살 말투. 일단 뭐 근석 씨 밥 먹었어요 그랬을 때 보통 네. 24살은 아 근석 씨 밥 먹었어요 그러는데 형 저 밥 먹었어요? 뭐 그렇게 톤을 높이고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못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간단하게 지목 토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냥 그분이다 생각하시는 분은 손가락을 이렇게 살짝 가리켜주세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극중 성격과 실제 성격이 완전 다른 사람은? 하나, 둘, 셋? 다를 것 같아요. 네. 아, 그냥 이렇게 가리켜주세요. 자, 만장일치 토크 왕빈나 씨. 예. 황진희 씨께서 왜 다를 것 같은지 살짝 설명을 해주세요. 드라마에서 되게 못됐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아직 이렇게 많이 접해보진 않았는데요. 되게 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기분 좋다. 네. 다음 질문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몰라 자, 자 촬영 전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이 사람이다. 하나, 둘, 셋. 야, 정말 만장일치로. 어. 뽑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먹을 거를 뭐 돌리실 수도 있고요. 예. 먹을 건 되게 많이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뽑아주신 것 같은데 맞아요. 진짜 호흡은 어떠세요? 정말 저는 지금 장근석 씨랑만 네. 촬영을 해서요. 근데 되게 웃음이 많으세요. 저도 웃음이 너무 네. 웃음이 너무 많은데요.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지 호흡이 되게 잘 맞고요. 되게 촬영장에서 재밌죠. 네. 네, 되게. 그리고 항상 저희가 다니는 길에는 또 저희 밑에 이제 뭐라고 하죠? 그 저희를 이제 춘향이 옆에 현관이가 있는 보호자처럼 네. 이렇게 도와주는, 같이 다니는 친구들 계속 이어주는 그 두 분이 계시는데. 문천식 씨하고 이인혜 씨가 오작교 역할을 하시고 예. 너무 재밌으세요 두 분이. 그래서 정말 저희가 진지한 대사를 하려고 하는데도 옆에서 계속 네. 그 즐거운 분위기를 유도해 주셔가지고 서로 웃음 참느라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 두 분의 변신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황진이가 있으려면은요 뭔가 스승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분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이 가르쳐 주시나요? 극중에서. 제 스승님은 김영애 선생님께서 네. 백무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희들 훈련시키시고 굉장히 엄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카리스마를 갖고 있고요. 정말 촬영할 때도 굉장히 정말 그 옛 기생처럼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열연을 하고 계세요. 혼 많이 나세요? 저요? 아 선생님이 막 이제 더 많이 웃으라고 막 옆에서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부용 쪽에서는 김보현 선생님께서 이제 그 백무 쪽과 그 매양 상대되는 그런 기생 선생님으로 나오세요. 저희 그 선생님은 어떤 걸 가르치시나요? 저희 선생님은 매양 선생님이신데요. 김보현 선생님이 역할을 하시고 계시고요. 저기 그 황진이 팀과는 조금 다르게 저쪽은 굉장히 정도의 길을 걷고 열심히 노력해서 수련해서 멋진 예술가가 되는 건데 그 반면 저희는 그냥 반반한 얼굴을 미끼로 재물과 관련이 네. 많은 남자를 네. 이렇게 좀 유혹해서 그 남자를 발판으로 삼아 어떻게 하나 자리를 차려보자 뭐 이런 약간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다 보니까 이렇게 재미가 있으려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화장을 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예 그런 걸로 승부를 보자 뭐 이런 분위기예요. 저희 쪽은 남자 유혹하는 기술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슬쩍 술상 앞에서 춤추기? 아~ 그 정도. 네. 황진희 씨는? 저요? 예. 저는 그냥 황진희가 검은 고를 한번 튕기면 가슴이 철렁했대요. 어머. 저는 그냥 악기만 연주해도 배려가 되는. 와 정말 이 두 분 함께 잘 보시는 게 네 분이 너무 부러워요. 그죠? 장남 씨 어떠세요? 네. 지금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데. 네. 철렁이 돼요. 자, 이 철렁이는 마음을 안고요. 자, 근데 이 여섯 분들 보니까 의상이 정말이 하세요. 준비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루에 이 악세사리 착용부터 시작해서 준비 시간이 오늘 보니까 얼마나 걸리던가요? 아, 오늘은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자, 악세사리와 소품에 얽힌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아, 돈도 많이 들였다 이런 소문도 있고요. 예.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예쁘게 만들어주시니까 머리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지금 빨리 풀고 싶어요. 그래서 드라마 촬영할 때는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무거워서. 네. 이게 무거울수록 좋은 건데. 네. 아 그래도 줄이고 싶으시고. 어떠세요? 구현 씨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네. 왕빈나 씨. 네, 저는 조금 덜 올렸기 때문에 2시간 반 정도. 아. 네, 그 정도 걸렸어요. 황진이 의상을 집중 탐구하기 위해 여의몬만이 찾아간 곳?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황진이 모든 의상을 책임지고 있는 한복 제작의 대가, 김혜순 한복 연구가. 황진이가 드라마 중에 잘 장신구 다 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황진이 장신구는 이렇게 고가이면서도 옛날 장신구 있잖아요. 산월엘지, 미라, 아니면 비치. 옥이나 이렇게 칠보양식으로 된 옛날 놀이기를 주로 할까 하고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삼면색을 많이 쓰는 거죠. 보석이 화려하니까 뒤에 받치는 매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처음에 채도가 낮은 정도로 그렇게 제작을 했어요. 알고 보면 더 재밌다. 드라마 속 황진이 의상 전격 분석. 그 첫 번째, 강렬한 붉은색 치마와 꼬무니로 화려함에 더한 저고리. 누리개 역시 휘황찬란한 보석 장식을 선택. 조선시대 명기의 모습을 제대로 살렸다. 미인도에서 보면 이게 배대 선이 소매의 이 배대가 손으로는 낄 수 없을 만큼 적게 입었었어요. 세탁을 할 경우에는 이걸 뜯어서 하고 입을 때는 또 시녀가 다 꿰매주고. 황진이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있으면서도 화려함이 곁들인 그런 의상의 색깔로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이쁘게 보일까? 특히 이분의 디자인을 어떻게 바꿔서 우리가 유행을 시켜볼까라는 그런 어떤 굉장한 게 있었을 것 같아요. 황진이 의상 분석 두 번째. 금빛 공단으로 만든 치마에서는 은근한 유연함을, 보일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비치는 저고리도 시선을 사로잡니다. 저고리는 이제 망사 종류로 뭔가 약간 유연하고 끼가 있게 보이고 살이 비치는 그런 소재로 한 거예요. 포스터에서 한현 씨가 입은 걸 본 것 같거든요. 네, 포스터에서 나갔던 그 의상이에요. 황진이가 직접 입으니 역시 가장 섹시한 기녀가 따로 없네요. 마지막, 가장 화려한 황진이 의상. 빛이 사는 등의 보석을 저고리 곳곳에 배치한 이 한복은 황진이 의상 중 최고가. 살아 움직일 듯한 나비와 향기를 뿜어낼 것 같은 꽃자수. 거기다 치마에 새처럼하게 있는 나나가 여성스러움을 물씬 풍긴다. 이 저고리는 약간 보석 저고리예요. 그러니까 비치, 산호, 미라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이 문양들, 꽃 문양도 하고 박쥐 문양도 하고 이런 문양들을 오려서 아니 세공한 거를 수 옆에다가 다 수작업으로 다 달아본 거죠. 그 자태를 뽐내는 그런 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치마가 걷어 올라가야만이 기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듭 치마예요.
그러니까 아래는 짙은 치마를 입고서 거듭 치마랑 아주 소재가 얇은 걸로 가벼워 보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듭 치마예요. 두 개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다 삼작 치마예요. 드라마만큼이나 흥미진진한 황진이 의상. 회를 거듭할수록 새롭게 선보일 의상과 장신구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이다. 자, 황진이 마음을 어떻게 뺏을지 첫사랑부터 한 명씩 한 분씩 예 각오 비슷하게 얘기 듣고 이제 저는 마무리할게요. 네. 은호라는 역할은요, 제 드라마 속에서 굉장히 그 애절하고 또 애틋하고 그런 가슴에 굉장히 가슴 아픈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그런 진실 어린 사랑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보여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첫사랑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공감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에서 벽계수란 인물은 자기가 태어난 환경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걸 조금씩 좀 깨우쳐 가면서 그게 뭐 마지막에 결말에는 집착으로 변할지언정 굉장히 좀 한 여자를 애절하게 사랑하고 해보고 싶은 그런 남자가 되고 싶어요. 저 이생은 뭐 여러 번의 사랑을 한 황진이를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제 끝까지 지켜보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죠. 그 첫사랑이 안 이루어지고 몇 개순 집착하고 집착이 오래 안 가거든요. 저는 이제 끝까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죠. 이제 황진이 씨께서 이 분들의 프로포즈 받으셨잖아요. 또 한마디 해주셔야죠. 어떻게 하겠다. 날 잘 유혹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바뀔 때마다 그 사람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느낌으로 사랑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매력 있습니다. 황진이에는 이게 들어있습니다. 뭐 눈물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감동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한 분씩. 황진이에서는 여러 가지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뭐 풋풋한 첫사랑, 그다음에 일방적이지만 애절한 사랑, 뭐 지켜보는 사랑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황진이에는 반쪽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랑을 하지만 황진이가 곡 중에 사랑을 많이 하지만 이루어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쪽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황진이에는 빠져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네. 이유는요, 한번 채널 고정하시면 돌릴 수 없으실 테니까요. 네. 황진이에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의 방식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달라져도 애틋하고 또 그 사람을 정말 갖고 싶고 얻고 싶은 마음은 매 한 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들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처럼 아름답게 많이 만들겠습니다. 황진이에는 인간적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깊은 맛이 있습니다. 어떤 황진이를 표현하실지 그거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한 예인으로서 정말 무서운 카리스마를 지닌 예술가이며 춤꾼이며 음악가인 황진이를 멋지게 그려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11일 첫 방송대회는 수목 드라마 황진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황진이 화이팅! 가서 많이 배울게. 배워서 재미난 거 더 많이 가르쳐준다고. 3,000배가 대수인가? 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라면 만 배라도 마다하지 않을 아이가 바로 지인이 저 아이야. 재수 배우고 싶어요. 저 교방에 가고 싶다고요. 교방 가서
제주 배울 거야. 사랑도 기억도 함께 흐르는데 돌아온다. 내 이름 진이 황진이라옵니다. 네, 어떻습니까? 아, 기대됩니다. 그동안 황진이가 기녀의 이야기에 치중을 했다고 하면 이번 KBS가 선보이는 드라마 황진은 예술가 황진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을 했다고 하는데 네. 춤이라든가 노래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줄타기까지 정말 볼거리가 아주 풍성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네. 하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안방극장을 찾은 하지원 씨부터 한동안 드라마에서 볼 수 없었던 김영애 씨까지 네. 아, 정말 대한민국의 내노라 하는 배우들은 저만 빼고 다 모였네요. 출동했습니다. 예, 총 24부작에 걸쳐서 방송된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이 바로 그 첫 방송입니다. 9시 55분 기대해 주세요. 네. 저희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